고령 운전자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괴산군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을 도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9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급후진해 30대 행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에서는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병원으로 돌진했습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전체의 10%지만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달합니다. 충북 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2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괴산군이 도내 처음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괴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지기능이 아무래도 저하됐을 때 나는 게 더 큰 사고가 되잖아요.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가 앞서 도입했고 청주시와 제천시도 비슷한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와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자가운전이 갖는 의미가 도시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거다월다 1톤 트럭 끌고 다니거든요. 그냥 반들이 65세 됐다고 해서 핸들 딱 넣으면 농사 짓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이 성공을 거두려면 현실에 맞는 인센티브 도입과 이들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